최신 기출문제 4의 이론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보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보수주의의 개념을 잘 잡으시면 문제를 푸는데 이상이 없겠습니다. 보수주의는 어떤 거래나 경제적 사건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이 있는 경우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서 이익을 낮게 보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 단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다진다는 게 목표입니다. 회계처리 방법이 두 가지 이상이 있을 때 이익을 낮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말하면 자산과 수익은 작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고요. 부채와 비용은 크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 방법의 정액법과 정률법이 정률법 이런 것들이 있죠. 감가상각 방법에 이 중에서 회사가 취득 초기에 정률법을 택했다면 보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률법은 정액법에 비해서 비용 처리가 많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 보기 1번. 우발 손실의 인식은 보수주의에 해당한다. 우발적으로 발생이 될 것이라는 손실이죠. 우발적이기 때문에 발생이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건데도 이걸 손실로 인식을 한다면 이건 보수주의가 맞습니다. 즉, 비용 처리를 크게 하겠다는 것이죠. 보기 2번. 보수주의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서 이익을 낮게 보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2번도 맞습니다. 보수주의라는 설명으로 맞아요. 지금 틀린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3번. 재고자산의 평가 시 저가법을 적용하는 것은 보수주의에 해당한다. 3번도 맞는 말입니다. 이 저가법은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하락했을 때 그 시가를 장부금액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죠. 따라서 낮은 금액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이를 저가법이라고 그러고 보수주의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번. 보수주의는 이익 조작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익을 낮게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 조작 가능성이 벌써 내용부터 보시면 아시다시피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보수주의가 합리적인 회계처리 방법은 아닙니다. 단 보수주의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물가가 하락하고 기말 상품 재고 수량이 기초 상품 재고 수량보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일 때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물가가 하락하는 것은 디플레이션입니다. 근데 반대가 인플레이션이죠.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재고자산 쪽에서 인플레이션 쪽으로 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즉 물가가 계속 상승할 때 당기순이익하고 기말 재고액의 크기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선입손출법 먼저 사온 걸 먼저 파는 거,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총평균법, 후입손출법 순으로 반영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머릿속에다 기억하시고 물가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디플레이션이라면 이게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1번, 기말 상품 재고액은 선입선출법이 이동평균법보다 크게 평가된다. 정답이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일 때 그런 거죠. 선입이 이동평균법보다 이렇게 큰 거는 따라서 디플레이션
액션일 때는 이제 반대가 되어야 되므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2번, 나머지 다 맞겠죠? 자, 2번. 매출원가는 선입손출법이 총평균법보다 크게 평가된다. 인플레이션으로 계속 외우시면 매출원가는 물건의 그 비용 처리하는 원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후입이 제일 크는 거죠. 후입, 총, 이동, 선입. 즉, 가장 나중에 사온 것을 가장 먼저 파는 것이므로 물가가 오를 때 매출원가가 가장 크게 잡히는 거는 후입입니다. 그 다음에 총, 이동, 선입. 따라서 디플레이션이라면 반대가 돼야 되겠죠? 예, 반대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반대가 되므로 선입손출법이 총평균법보다 크게 평가됩니다. 이렇게 반대가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 나머지 생략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과다 설정한 것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죠. 얘는 이제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비용 처리. 얘는 해당되는 자산에서 차감하는 거죠. 과다 설정했다는 거는 많이 설정한 겁니다. 그럼 비용 처리를 많이 한 거죠?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잘못된 것 그랬잖아요. 이 비용이 과다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도 따라서 많이 설정되겠죠. 많이 설정된다면 이게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자산이 과소 계산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예를 들어서 매출채권 중에 예상매출금이 있다. 예상매출금이 1억이 있습니다. 1억 중에서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대손충당금이 계산하기 편하게 100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000만 원. 그러면 예상매출금의 장부금액은 해당되는 채권의 잔액에서 회수할 수 없는 대손충당금을 뺀 것이므로 9천만 원짜리가 되는 거죠. 9천만 원. 만약에 대손충당금을 적게 잡았다면 이 금액이 컸을 것이므로 자산이 크게 잡혔을 텐데, 대손충당금을 많이 잡았으므로 많이 차감이 됐기 때문에 자산이 과소계산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보기 3번. 당기순이익의 과소계산. 비용이 과대계산되면 당기순이익은 과소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이익여금하고 관계되는 것이므로 이익여금이 과소계산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익여금은 결국에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이 과소계산되는 겁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이 아닌 것은?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식별 가능성, 그 다음에 통제 가능성,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용의 유입 가능성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검증 가능성은 어디서 봤냐면 신뢰성의 하부 항목에서 봤죠? 예.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기계 설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거래처로부터 2월 1일에 설비 납품 주문을 받았고 2월 20일에 납품하여 설치하였다. 주문은 2월 1일에 받았고 설치는 2월 20일에 했죠. 계약 조건대로 5일간의 시험 가동 후 2월 25일에 매입 의사를 표시받았으며 2월 28일에 대금을 수취하였다. 이 기계 설비의 수익 인식 시기는 언제인가? 우리가 자산의 인식 시기에서 우리가 지금 팔았다면 상대방은 이제 사간 거겠죠? 자산의 인식 시기에서 유형 자산의 인식 시기에 해당되는 유형 자산을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들어간 모든 비용,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를 보면 시험 가동 후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이 사겠다라고 그랬으므로 5일간의 시험 가동 후그 사람이 2월 25일에 사겠다라고 매입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2월 25일자로 취득했다라고 회계 처리를 해야 되고요. 상대 회사는 우리 회사는 이 날짜로 팔았다고 해야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원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메모리 원가는 특정 의사결정이 고려할 필요가 없는 원가이다. 맞습니다. 메모리 원가는 더 이상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원가로, 그 이유는 소비가 된 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소비가 돼서 더 이상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원가를 메모리 원가라고 그래요. 보기 2번, 특정 제품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원가는 직접 원가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특정 제품만 사용하는 것은 직접비라고 그랬죠?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직접비, 직접원가 같은 말입니다. 보기 3번,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총원가가 비례적으로 변하는 원가를 변동원가라 한다. 맞습니다. 변동원가 그려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조업도고,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총원가가 비례적으로 변하는 원가를 변동원가라 한다. 예, 맞아요. 변동원가의 총 금액은 생산을 늘리면 늘수록 증가하는 거죠. 예, 이렇게 됩니다. 4번, 고정원가의 경우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게 발생된다. 단위당이 아니라 총원가가 되겠죠. 정답 4번이 되겠네요. 고정원가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일정한 거 총원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를 늘리면 늘수록 줄어드는 거죠. 이게 단위당 원가잖아요. 고정비에, 예,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변동비가 단위당 원가 결정하죠? 변동비가 단위당 원가 결정합니다. 얘는 변동비, 얘는 고정비. 정확하게 그래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단기 제품 재고액은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거고, 이게 팔고 남은 제품이기 때문에요. 제조원가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죠. 제조원가 명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제조원가 명세서를 외웠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맨 위에다가 써야 될 거는 재료비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그 재료비에 대한 내용, 기초 원재료, 재료 사온고, 기초 재료, 단기 재료 매입액, 단기 원재료 매입액, 그다음에 기말 원재료, 기말 재료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밑에 노무비를 쓰죠. 노무비. 그다음에 경비. 그다음에 1, 2, 3번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단기 총 제조비용 이렇게 쓰죠. 단기 총 제조비용. 그다음에 그 밑에 기초 제공품 이렇게 쓰고요. 쭉안 보고 써봐야 돼요. 그 밑에 6번에 기말 제공품. 그다음 마지막에 7번에 단기에 완성된 거.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렇게 됩니다. 이걸 안 보고 쓸수 있어야 돼요. 세무니까 당연히 쓸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료를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만 모두 고른 것은? 보조부문의 용역 수수료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단계하고 상호죠. 이렇게 직접은 아예 인식 안 하는 거잖아요. A, B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원가 계산 방법 중 원가 흐름에 대한 내용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 보기 1번, 선입 선출법은 기초 제공품 완성분과 단기 착수 완성분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거 구분하는 건데요. 예, 구분하지 않는 거는 평균법이죠. 이건 평균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평균을 내다 보니까 구분하지 않아요. 선입 선출법은 단기에 완성된 것만 계산하기 때문에 기초 것을 구분해서 빼버리는 거죠. 단 평균법은 단기에 완성된 것하고 정기에 완성된 것을 구분할 수가 없다고 보고 합산해서 평균을 내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자, 보기 2번. 완성품 단위당 원가의 배부 대상이 되는 원가에서 기초 제공품 원가가 포함되지 않는다.
완성품 원가에 계산 시 기초 제공품 원가가 별도로 가산된다. 단기 발생 원가는 단기에 수행된 작업량의 완성품 환산량에만 배분한다.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이세 개는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다 맞는 말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종합원가 계산 시 비정상 공손 수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정상 공손은 완성품 수량의 5%로 가정한다. 자, 그러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100개, 단기 착수 900, 기말에 남은 거 100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완성이 돼야 되는 건 900개죠. 완성은 900개가 돼야 됩니다. 근데 공손이 60개 됐다고 그랬죠? 60개의 공손을 뺍니다. 그럼 완성된 건 얼마예요? 네. 840개. 이게 840개가 완성된 거죠. 완성 수량. 이 완성된 수량의 5%는 정상적으로 발생된 공손이다라고 그랬으니까 5%를 합니다. 그러면 42개. 정상 공손은 총 공손 60개 중에서 42개가 정상이므로 60개 빼기 42개 이렇게 하시면 18개가 비정상 공손 수량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보기 1번. 재화의 수입은 수입한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만 세관장의 과세 징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 재화 수입과 관계되는 부가가치세 그 과세 징수는 사업자 여부 이런 걸 따지지 않죠. 그래서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 물건이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보기 2번. 수표어음 등의 화폐 대응 증권은 조화로 보지 않는다. 예, 맞죠? 예. 숙박업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맞아요. 용역은 서비스입니다. 4번. 사업용 자산을 물납하는 경우 과세로 보지 않는다. 자, 물납은 조화의 공급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조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거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납이라는 말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원래 금전으로 내는 게 원칙인데, 금전으로 낼수 없을 때 물건으로 내는 걸 말합니다. 그 물건으로 내는 그 물건은 예, 재화를 공급하는 게 아니므로 공급이 아닌 걸로 보는 거죠. 1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아래 보기에서는 모두 구입 시에 정상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한다. 간주 공급의 기본은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는 게 가정이죠. 그러면 암기한 거 그대로 푸시면 되겠는데요. 해당하지 않는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직원의 작업복을 지급한 경우. 이거는 아니라고 그랬죠? 예. 회사가 외부에서 사온 물건, 즉 상품이나 회사가 직접 만들기 위해서 사온 원재료, 그다음에 제품을 팔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를 간주 공급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자가 공급. 두 번째, 개인적 공급. 이거 외우시면 돼요. 세 번째, 사업성 증명. 그세 항목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번째, 폐업시 잔존재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1번은 해당되지 않죠? 예, 자가 공급은 세 가지만 해당되잖아요. 면세 사업의 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및그 유지,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이니까. 이런 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제한이니까 이거 4번에 해당되는 거고, 특정 거래처에 선물로 직접 제조한 과세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거래처에 줬으니까 사업성 증여죠? 자기의 과세 사업에 구입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이거 자가 공급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는데 1번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과 같이 실비 변상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랬죠? 해당되는 단원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부가가치 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이거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거죠? 예, 정답 2번입니다. 고속철도 과세잖아요.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은? 이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자, 그 다음에 사업, 연금, 근로, 그 다음에 기타. 6가지입니다. 6가지 합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중에 분리과세가 없는 거는 사업은 분리과세가 없다고 그랬죠? 예, 정답 2번입니다. 나머지는 분리과세 있잖아요. 이자하고 배당은 2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연금은 사적연금. 사적연금 알아두셔야 돼요. 사적연금 1200만 원 이하. 사적연금. 근로는 일용직. 기타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 그리고 무조건 분리과세. 이런 것들이 있어요. 따서 다 분리과세가 있는데 사업소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온천징 수세율이 가장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리고 외우시면 돼요.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3억 이하의 복권당첨금 20%. 3억 초과분은 30% 한다고 그랬죠? 3억 이하니까.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이자 할인액은 30%. 그 다음에 일용직 6% 이렇게 되죠. 따라서 낮은 순서대로 나열된 거 그랬으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라,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가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